일단은 음악이라는 거는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 포인트. 네, 시작할게요. 슬레이트 쳐주세요. 안녕하세요. 또모 팀장 황예은입니다. 그동안 또모는 음대생들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음대생들을 소개하고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며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에 기여해왔는데요.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귀를 녹여줄 뭐 눈은 수염이가 여태 많이 녹였으니까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귀를 녹여줄 좋은 연주자들을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자 또한 연주자들의 다양한 공연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오. 이 프로그램 이름이 뭘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아니 뭐야? 네. 몰라요. 뭔지 아나? 자니? 몰라요. 자니? 몰라요. 바로 제작진들과 약 6개월이라는 긴 회의 끝에 고심하고 머리를 맞대어 야심차게 준비한 또모 새 프로그램 연주자들입니다. 와, 시청자분들도 같이 박수 한번 쳐요. 짝짝짝. 또모의 연주자들 프로그램을 통해 알리고 싶은 공연 혹은 연주가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항상 열려있습니다. 자, 그럼 또모 연주자들 첫 타에 나와주실 연주자분은 과연 누구실까요? 여러분, 스펠 공부 다들 아시나요? 아니, 설마, 아니, 당연히 퀸 엘리자베스 차이콥스키 콩쿨과 함께 세계 3대 콩쿨 중 하나인 쇼팽 콩쿨에서 한국인 최초로 입상하신 쇼팽 스페셜리스트 임동민 피아니스트입니다. 진짜요? 에이 이거 오늘 진짜. 우리 몰카 콘텐츠. 일단 박수 칩시다. 불러주세요. 저기 계세요. 저기 계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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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주자들 첫 화부터 특별한 손님이 나와주셨는데요. 원래 또모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잘 몰랐는데 최근에 듣고 알았어요. 네. 클래식 음대생들, 피아노 치시는 분들이 이제 모이셔가지고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네네. 그렇다면 또모의 영상을 보시면서 음악계 선배님으로서 네. 또모의 행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중적으로 클래식 음악을 알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네, 감사합니다. 연주자들 첫 화에서는 쇼팽 스페셜리스트 임동민 피아니스트에게 또모 멤버들이 레슨을 받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그 전에 과연 쇼팽 스페셜리스트가 연주하는 쇼팽은 어떨지 임동민 피아니스트의 쇼팽 스케르초 1번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감히 피아니스트님 앞에서 연주를 이렇게 하게 될지 몰랐는데 사실 좀 태생이 좀 주목받는 거 좋아하는 체질이라 완전 긴장을 하고 그런 타입이 아닌데 지금 굉장히 긴장이 되네요. 제가 오늘 선생님께 사사받을 곡은 쇼팽의 에티드 OP 10의 4번 에티드 네네 쇼팽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천한 저의 실력을 연주해 주시죠. 악보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예, 예, 감사합니다. 나도 이거 쳤는데 2000년대 친 것 같아요. 하도 오래전에 쳐가지고 되게 열심히 치시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봐서 열심히 치는 거 좋고 다 좋은데 일단은 음악이라는 거는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 뭘 얘기를 하고 싶은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술적인 것도 중요하고 한데 얘가 이제 포르테잖아요. 네. 포르테.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죠. 여기가. 네. 근데 본인은 어떻게 치고 있냐면 지금 다 포르테야. 다. 네. 그러면 포르테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되려면은 그래서. 이렇게 좀 효과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항상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전체적으로 열심히 쳐요. 너무 에너지를 낭비하면은 칠 수가 없어요. 이 곡은 다 크게 치면은 청중들도 지치고 치는 사람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만 줘. 포인트. 오케이, 스톱. 항상 오른손이 더 왼손보다 더 들려야 돼요. 이게 들려야 돼요. 이거는 작아야 돼요. 오른손이 들어요. 빠라바라밥! 빠라바라밥! 요 네 노트가 되게 중요해요. 오케이. 야. 빠라바라밥! 빠바밥! 빠밥! 크게 치고 그 다음 작게. 피아노. 너무 미리 커졌어요. 중요하잖아요. 왜? 항상 그 밸런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건 안 중요하거든요. 여기가 커야 돼요. 여기가 커야 되는데 벌써 커져가지고 날카롭게 쳐야 돼. 날카롭게 빠라빠라 빡! 날카롭게. 야. 오케이.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커요. 소리가. 그러니까 소리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무진 게 중요한데 본인 소리 자체가 너무 커요. 너무 커 소리. 야 날카로워. That's it. 샤프하게 쳐야지. 작게 쳐야 돼. 작게. 다 피아노죠. Everything is piano. 피아노. 그것도 거칠어. 라! 너무 거칠어. 이 소리만 나면 돼. 얘 소리만. 포인트만 줘야 돼. 포인트. 그러니까 악보에 써져 있는 거 다 지켜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에튜드는 에펙트하게 쳐야 돼. 에펙트. 효과가 있어요. 효과. 네. 효과가 있으려면 작을 때는 작고 클 때는 무지하게 커야 돼요. 그게 이게 극대화가 돼야지만 이게 재미가 있는 거지. 다 크게 치면은 뭐 어떻게 더 커지고 그거 재미가 없잖아. 안 되는 거야. 다시 줄래? 너! 그레센도 페달. 여기가 한 페달이 나을 것 같아. 한 페달. 그리고 슈퍼 크레센도 많이. 섬뜩하게 쳐야 섬뜩하게. 스포르자 뭔가 everything is like okay. That's fine. That's good. 여기도 접을래요? 오케이, that's fine. 이거 좋아. 레가토를 더 해야 돼요. 저기.
3포르테라고 써놨잖아요. 네. 쇼팽은 3포르테를 잘 안 써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무절 크게 치고 열정적으로 쳐달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항상 대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돼. 대조. 전체적으로 작게 치는 연습을 해야 될 거야. 너무 다 커. 오케이. 다 끝났어요. 부족한 모습인데 많이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고 그래서 감사하고 앞으로 되게 여러 음악에서 되게 많이 귀감이 되는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결 듣고 앞으로 잘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쇼팽 소나타 3번. 제일 싫어하는 곡 중에 하나. 네, 너무 많이 쳐가지고. 그리고 제일 치기 싫어하는 곡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거. 궁금해. 어려우니까 이 곡을 치시면서 무슨 느낌이 본인이 생각하는 뭐가 있어요? 난 치기에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 시작서부터 에너지가 있어요. 처음에 요 한 소절을 칠 때서부터 솔서부터 에너지가 벌써 느껴져요. 요 솔 요 에너지가 훨씬 더 강하고 강렬하고 열정적이고 뭔가 그런 것들이 느껴져야 되는 곡이 아닌가 싶어요. 이 곡 자체가 굉장히 피곤해. 너 빠라바라빠 빠라바라빠 따따따 소리가 다 꽉 차 있어야 돼. 그래서 사실은 나는 이 곡을 싫어하는 것 같아. 왜냐면 너무나 많은 자기 에너지를 다 쏟아내고 음악에 법은 없어요. 페달은 지저분하지 않는데 스타카토로 치더라도 스타카토로 쳐도 페달은 있어야 돼. 그리고 소리가 다 나야 돼. 다 에브리 노트가 다 들려야 돼요. 아. 그치 그치. 다다다다다다라 이게 제일 커야 되거든. 아, 네. 본인 제일 작아요. 라 갑자기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넓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카덴자에서 물론 자유롭게 쳐칠 수는 있지만 템포가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지 않을까. 따라라라라리라라다다 프레이즈 그런 다음에 기본적인 건 템포. 템포가 같아야 돼요. 그 기둥이라는 게 있어요. 내 음악은 항상 뿌리. 오늘 레슨 다들 어떠셨나요? 너무 좋았어요. 좀 많이 혼났지만 많이 배웠습니다. 열심히 연습하겠습니다. 곁에 서 계신 것만으로 많은 자극과 사실 음대생들과 피아니스트가 만나 대화를 나눌 기회가 흔치 않아요. 또 저희 채널이 입시생분들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 임동민 피아니스트에게 평소 피아노를 하며 가졌던 질문들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